지난 5월 즉위한 나루히토 새 일왕이 즉위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공식 의식을 어제 가졌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헌법에 따라 국왕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왕궁에서도 가장 격식을 갖춰 중요 행사가 열리는 마츠노마, 일명 소나무의 방. 다카미쿠라라는 옥좌를 가린 보라색 차양이 거치면서 즉위 선포식이 시작됩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태양을 상징하는 황갈색 전통 예복을 입고 자신의 즉위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아키히토 상왕의 평소 발언을 그대로 이어받아 일본 국민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헌법에 따른 일왕의 임무를 강조함으로써 평화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憲法にのっとり、日本国及び 日本国民統合の象徴としての務めを果たすことを誓います. 나루히토 일왕의 발언은 지난 5월 즉위식 때와 같은 내용이었지만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총리와는 상반된 입장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아베 총리의 축사에선 헌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人々が美しく心を寄せ合う中で文化が生まれ育つ時代を作り上げていくため 最善の努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天皇陛下万歳!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즉위 선포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계 183개국 2천여 명의 축하 사절이 참석했습니다. 아키히토 상왕 내외는 참석하지 않았고 일왕의 딸 아이코 공주와 왕위 계승 서열 2위가 된 조카 히사히토도 미성년이라 불참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